달리 을. 갑과 달리 을은 미속 관점에서 사회화를 바라보고 있다. 자, 기는 건 뭐예요? 것이죠. 따라서 기역딕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선생님 30초만 볼게요. 선생님 보세요. 탐구 태도는 뜨자마자 선생님이 네 글자 기억하라고 했어. 뭐뭐뭐뭐? 그렇지. 객계상성. 자, 그 중에 제3자. 누구야? 객관적 태도. 비판 허용. 개방적 태도. 상대방의 입장에서. 상대주의적 태도. 계속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거. 네, 성찰적 태도예요. 자, 그 다음에 2교시 때 뭐 배웠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배웠어? 아이히만하고 쉰들러 배웠어. 자, 개인보다 사회가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해. 사회? 실제론. 아니야, 사회는 허울에 불과하고 개인이 훨씬 더 우월해. 사회? 명목론. 그렇죠. 자, 3교시 때 뭘 배웠지? 사회화 배웠어. 자, 사회화의 유형 한번 볼게요. 자, 변화 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 배우면 무슨 사회화? 재사회화. 미래에 필요한 거 미리 배우면 예기사회화. 갖고 있던 거 버리면 탈사회화. 자, 사회화 기간 갖게. 쉬운 거 배우면 1차. 어려운 거 배우면 2차. 교육기관이면 공식. 교육기관이 아니면 네. 오, 인공지능인 줄 알았잖아. 진짜 잘하셨고요. 네,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좀 뵙겠습니다.